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제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49,567명, 하루 사이에 1만 명이 넘게 또 폭증한 겁니다. 이 같은 확산세에 어린이와 청소년 신규 확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3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 13%가량이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입니다. 네, 그래도 어김없이 새학기는 다가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겠다 밝혔는데요. 다만 학생 3% 이상이 확진되거나 격리자가 15%를 넘으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적으로 확진자 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분류하고 또 검사를 안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준비와 방역 관리를 같이 해야 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학습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헬로TV 뉴스 시작합니다. 경악을 금치 못한 양산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보도 이어갑니다. 이번 시간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와 화상 연결해 당시 상황과 현재 심경 들어봤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9일 0시 기준 경남의 재택 치료자는 8,300명에 달합니다. 경남 선관위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모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참여한 다문화 가족은 투표 참여 홍보 서포터즈단으로 위촉돼 활동을 펼칩니다. 경남 경찰이 몽골 출신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검찰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추가 혐의는 공동 강요와 성착취물 제작 등 6개입니다. 아버님 염치없지만 조금만 좋은 방향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조금만 좋은 방향이 뭐죠? 합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네, 방금 들으신 건 저희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양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교사와 피해 아동학부모의 대화입니다. 맨 처음 가해교사는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CCTV가 공개되자 학부모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달라, 딱히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김영민 기자가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함께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양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CCTV 영상입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요. 피해 아동의 학부모인 이수영 씨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늘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아이의 치아 3개가 부러졌습니다. 현재 아이 상태는 좀 어떤가요? 현재 저희 아이는 이가 깨진 부분에 치료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약물 치료 계획 중입니다. 네,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가해교사와 어린이집에서는 뭐라고 연락이 왔었나요? 아이가 혼자 놀다가 넘어져서 턱에 멍이 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의 연락이 왔었고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은 치과에 이제 아이가 이상하니까 치과에 데려가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치아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치과에 왔다.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연락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에서 보면 아이가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 CCTV가 공개된 후에 가해교사와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뭐라 할 말이 없다라는 가해교사를 말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정신병이 있나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사람이 이중인격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저 너무 많이 당황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왜 모르는 척을 하지? 제가 CCTV를 보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런 이제 반응이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이 들었나요? 저 솔직하게 얘기해서 양산 씨가 왜 어린이집 편을 들지? 왜 피해는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편을 안 들어주는 거지? 그런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CCTV에 대해서 이제 열람에 대한
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열람 의무화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열람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육교사들이 이제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의 의무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열람 의무화 뿐더러 이제 그 열람 의무자에게 이제 신고를 할 경우에 열람 의무자도 같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그렇게 되면 신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나도 처벌받게 되는데. 예, 그런 부분까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 대한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사건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9일 0시 기준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947명입니다.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도내 확진자나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창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진주, 양산, 김해 등의 순서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택 치료가 본격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경남에서는 9일 기준으로 8,300명이 재택 치료 중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43%대로 여전히 여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한 명이 늘어 현재 5명입니다. 한편 경남의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은 2차 접종까지 완료가 85.5%, 3차 접종 완료는 54.9%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경찰이 몽골 출신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검찰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추가한 혐의는 공동 강요와 중강금, 성착취물 제작 등 모두 6개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0대 여중생 4명은 양산의 한 가정집에서 몽골 출신 여중생 A양의 옷을 벗긴 채 팔과 다리를 묶고 집단 폭행을 가하며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가해 학생들을 울산지검에 송치했고 법원으로부터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피해자 측의 재수사 요구로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나섰고 추가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무엇이든 최초 그리고 처음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설레기도 하지만 낯설고 긴장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문화도 달랐던 이들이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고 첫 투표에 나섰다면 그 역시 도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들을 위해 모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다문화 주부들의 첫 투표 도전기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순서를 기다리는 이들. 살아온 문화나 모습만 조금 다를 뿐 최소 3, 4년 넘게 한국에서 살아온 베테랑 주부들입니다. 다문화 주부들이 경남 선관위를 찾은 건 투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투표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이번에 처음이니까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긴장하며 들어간 투표장. 코로나19에 발열 체크부터 신분 확인까지 꼼꼼히 거치고서야 드디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 함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찍고 그다음에 투표 통 안에 넣고 조금 떨렸어요. 왜냐면 혹시나 잘못 찍을까 봐 걱정도 됩니다. 나라 우리 주인이니까 대통령도 투표 잘 해야 되잖아요. 저 생각에는 투표를 꼭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하는 첫 투표, 특히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베트남의 공산당이라서 직접은 대통령 뽑은 과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방에서 먼저 뽑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그거는 진행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는 나는 한국인처럼 유권자가 됐구나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으로 더욱 소속감을 갖게 됐다는 이들은 이번 투표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제도를 한 단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과 정책 실현에 따라서 다문화 가족에게 돌아오는 복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많은 다문화 유권자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물론
3월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투표가 이어지는 올해 선관위는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투표에 언어, 문화 등의 차별 없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합니다. 그동안 다문화 가족 유권자들은 언어의 차이라든지 문화적 차이,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투표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촉된 서포터즈 단원들의 활동으로 이제 선거 정보를 잘 습득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1번 유권자분들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투표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모의 투표에 참여한 다문화 주부들은 서포터즈로 나서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모국어로 선거 정보와 투표 참여를 알리는 활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이맘때쯤 농촌에서는 농업활동 중 나온 부산물, 이른바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각행위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크고 환경 파괴 지적도 있어 왔는데요. 농촌진흥청과 경남도 농기원이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청군 산청읍의 한 배농가입니다. 나뭇가지들을 모아 기계에 넣자 톱밥처럼 잘게 부서져 나옵니다. 기계에 들어가는 나무들은 올겨울 가지치기 작업 뒤 쌓인 것들로 해마다 농민들이 처리에 애를 먹는 영농 부산물입니다. 요즘에는 아궁이가 많이 없어져서 사실은 뗄 데가 없어요.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가지에 걸려서 넘어지고 일을 할 때 너무 방해도 많이 되고 이게 또 썩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품질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선 가지치기 작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처리가 쉽지 않다 보니 일부 농민들은 영농 부산물과 함께 논밭두렁을 태워왔습니다. 문제는 불씨가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고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농촌진흥청이 그 대안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 시연에 나섰습니다. 환경보호도 보호지만 가루가 된 영농 부산물들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논밭 태우기를 통해서 해충을 방지하는 효과보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을 태우는 그런 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또 논밭 태우기를 통해서 산불로 크게 번지는 산청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선 지난 2020년부터 잔가지 파쇄기 10대가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 성능 문제로 두꺼운 나뭇가지들은 파쇄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굵은 가지 파쇄가 가능한 기계 한 대 가격이 1,00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개인이 구입하긴 힘든 상황. 농촌진흥청과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임대용 동력 파쇄기를 활용해 마을 단위 파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현장 처리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이제 제고됐죠. 생각이 달라졌죠. 노동력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퇴비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그 소화함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제거. 환경 보호와 퇴비 이용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영농 부산물 파쇄. 장기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굵은 가지 파쇄가 가능한 기계를 보급해 파쇄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통영시와 한산농협은 지난 8일 통영 한산 여객선 야간 운항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통영시는 야간 운항으로 발생하는 운영 손실금을 일부 지원하고 한산농협은 시설 개선과 수익 사업 창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통영시는 2년 동안 시범 운항을 거친 뒤 추가 야간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성 가리비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추진됩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고성 가리비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뛰어난 맛과 식감 덕분에 지역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특산물의 품질과 명성이 원산지에서 생겼을 경우 등록 대상 품목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